자, 여기는 로얄 엔필드 부스입니다. 이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테오 350이랑 같은 엔진을 가진 클래식 35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겠죠? 가격은 뭐 메테오보다 조금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 뒤에 쓰레기통 그것도 없으니까. 근데 디자인만 놓고 보면 엄청나네. 완전 이 칼라 자체가 너무 예쁜데요. 사람들도 많이 찍고 있고. 오우, 예쁘죠? 야, 이 칼라가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니까 박물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좀 레트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오리지널 옛날 오토바이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120주년 기념으로 내놓은 것들인데 컨티넨탈 GT하고 인터셉터. 얘네들은 뭐 좀 뭐 성수동에 그런 카페 같은데 RSG 같은데 앞에 세워지면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긴 합니다. 얘도 그렇고 저 지금 클래식 350도 마찬가지고. 얘는 또 재밌는 건 이게 아야야 이게 만들었어. 이걸 무슨 진짜 이 대장쟁이가 땅땅땅땅 쳐가지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요 위에도 와 이거 뭐야. 이야, 꼭 무슨 돈페리뇽 같은 그런 무슨 초콜릿 같은 느낌, 샴페인 같은 느낌도 나죠. 그래서 이건 사면은 딱히 그렇게 커스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쟤는 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을까 예상해 봐요. 그리고 여기도 엄청난 게 있는데 이게 벨스타프 에디션. 와, 이걸 왜 벨스타프가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벨스타프 옷도 만들었나 봐요.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겠지. 예, 그렇고요. 저 안에 뭐가 있고, 이거는 지금 커스텀 바이크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로얄 엔필드가 어쨌거나 좀 가격이 저렴한 브랜드다 보니까 품질은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 재료로 많이 쓰죠. 이건 있었던 거. 그리고 자, 여러분을 위해서 찍고 있어요. 저희는 이거는 지금 얘 인터셉터잖아. 아, 그 특 맞아. 아니, 컨티넨탈 GT. 얘는 시승기 제가 보여드렸죠. 얘네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 자, 여기는 모터사이클 액세서리 파츠들이네요. 아하, 이런 뭐 캐노피라든지 뭐 시트 이런 것들은 하남 전시장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메테오선. 그때 시승기 보여드렸던 컬러군요. 네, 로얄 엔필드도 확실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기도 인터셉터인데 이런 컬러 탱크도 있네. 재밌습니다. 오, 저것도 예쁘죠. 무슨 마틴이야. 예쁘군요 저것도. 자, 로얄 엔필드는 이래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뭔가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인터셉터를 갖다가 만들었나 보지? 이 휠이 뭐야 이게? 650SG라는 모델입니다. 로얄 엔필드를 갖다가 스포스터 S로 만들려고 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요. 얘도 클래식 350 같은 칼라, 아, 같은, 쟤네들이 다 클래식 350, 아, 그랬구나. 이게 클래식 350이 다 같은 모델인데 색깔만 다른 거예요. 이 아저씨 그 아저씨네. 그 영상 컨퍼런스 할 적에 오래 했던 아저씨. 네.